공유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리뷰왕입니다. 세상 모든 골프 용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품 리뷰왕이 사용해보고 정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녀석은요, 이미 여러분들께 리뷰가 됐었죠. 온오프 아카 MP520 아이언입니다. 어? 그런데 아이언 이미 리뷰를 했는데 무슨 또 리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바로 그라파이트 아이언과 스틸 아이언의 비교입니다. 네, MP520 아이언은요 정말 올해 최고의 베스트셀링 아이템입니다. 현재 온오프에서도 정신없이 팔려나가고 있죠. 하지만 그걸 능가하는 건 제가 지난 리뷰 때 소개해드렸던 FF247입니다. FF247은 뭐 일단 거리에 있어서는 거의 괴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게 아무래도 거리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좀 한 번은 써보고 싶어도 그라파이트에 그리고 로프트가 많이 서 있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선택하기 힘든 분들은 MP520 시리즈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MP520 시리즈의 그라파이트하고 스틸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지금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고, 최근에 눈치 빠른 분들, 눈치 빠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왜 요즘에 스틸 아이언을 치시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뷰를 위해서 제가 미리 쳐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라파이트 아이언을 보면요, 제가 뭐 이 MP520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련 리뷰를 보시면 되는데, 레귤러 샤프트에 이 샤프트 무게가 51g, 그 다음 토크가 3.9 정도 돼서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가볍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MP518 때는 7번 아이언이 로프트가 29도였는데 이제 28도로 1도를 세우면서 비거리를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 텅스텐을 박았기 때문에 뒤쪽 무게가 높아지면서 임팩트 후에 급상승시킬 수 있는, 볼을 높게 띄울 수 있는 능력마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리뷰를 해드릴 때 늘 말씀드렸던 게 이 온오프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이 그라파이트 샤프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뭐 헤드는 그럼 별론가? 아이고,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라파이트를 어떻게 쓰냐? 그래도 스틸 써야지. 그라파이트와 스틸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만약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 이 헤드 기술력도 엄청나게 좋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헤드는 안에 파워 트렌치라는 것도 있어서 수축과 팽창이 되는, 거리를 늘려줄 수 있는 그 성능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와이드 하이퍼 이펙트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어디를 맞아도 직진성을 보장해준다 라는 내용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쳐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타가 나지 않아도, 정확히 가운데 맞지 않아도 굉장히 거의 버금가는 그런 샷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제가 7번 아이언이거든요. 7번 아이언 그라파이트 7번 아이언입니다. 7번 아이언으로 먼저 몇 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20 아이언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그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 스틸 샤프트로 얼마든지 좋은 샷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병행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부드럽게 치는 걸로 타겟 지향성으로 쳐보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일단 방향성 테스트를 먼저 하는 거죠. 거의 일자로 쭉 그라파이트 샤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로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딱 놓고 여전히 타겟 지향성으로 지금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막 휘어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타겟 쪽으로 치는 훈련이죠. 타겟 지향성 훈련. 또 거리도 똑같이 타겟 지향성 훈련. 자, 좋습니다. 거의 뭐 핀을 폭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뭐 157, 뭐 155 이런 식으로 지금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아이언 이제 부드럽게 쳤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조금씩 스피드를 올려봐야 되겠죠. 번쩍 쭉 올렸어요. 그랬더니 약간 왼쪽이긴 하지만 거리가 177이라는 숫자까지 찍혔습니다. 이제 조금씩 올릴 거예요. 타겟 지향성도 병행하면서. 자, 똑바로 날아가죠. 근데 177에서 지금 187.8까지 찍혔습니다. 그라파이트 아이언. 또 이번엔 조금 덜 맞았는데 방향성은 아주 좋았고요. 180까지 찍히네요. 자, 이번에는
방향도 방향이지만 그 볼을 좀 강하게 때리는 약간 드로우를 좀 세게 걸어서 몇 가지 날릴 수 있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높이 뜨죠? 스윙이 커지니까. 그리고 지금 7번 아이언입니다. 7번 아이언 196. 이거 MP520 아이언 진짜 무서운 아이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달라요. 자, 그리고 봤을 때 들어오나서 센터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196. 그러면 둘 다 196이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건 이 클럽은 성능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지금 7번 아이언이 150대에서부터 196에 이르기까지 이 컨트롤 해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밸런스를 갖고 있는 샤프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파이트 MP520이에요. FF247보다 10m 정도 덜 나가요. 그런데 굉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MP520인데 스틸 샤프트인데 NS Pro 950 GH NEO라는 샤프트를 꽂았는데요. 레귤러 샤프트예요. 그러니까 95g대니까 그러니까 한 40g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40g 차이가 난다고 해서 뭐 스윙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타겟 지향성 부드럽게 가요. 했더니 떨어지는 게 한 10m 정도 덜 떨어지네요. 또 쭉 가고 네, 비슷하게 또 나갑니다. 지금은 아직 몰라요. 지금은 이 스틸 샤프트의 방향성이나 그걸 테스트하는 거니까 타겟 지향, 타겟 지향으로 치는 겁니다. 자, 좋아요. 비슷하네요. 또 타겟 지향성 좋아요. 이렇게 갔더니 근데 느낌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탄도가 그래파이트가 더 높게 뜬다라는 느낌을 받네요. 탄도가 그래파이트가 좀 더 나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이번엔 조금씩 이제 피치를 올립니다. 타겟 지향성도 유지하면서 거리까지. 쭉 갔더니 한 165. 또 쭉 갔더니 170. 그리고 이런 패턴으로 쳤을 때 그래파이트가 아까 한 180, 한 5까지 나왔었죠. 이제 좀 세게 쳤었죠. 좀 이제 더 세게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쳤을 때 거의 이게 180, 한5 치는 힘이었는데 180 정도 나와요. 180. 그러면 그 아까 막 구멍 삥 돌렸던 거 있죠? 그때 195, 196까지 나왔습니다. 그래파이트 아이언이. 자, 사이드 블로우로 해서 이제 쳤죠. 그러니까 196까지 아까 나왔었는데 이건 190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딱 보니까 스틸 아이언이 그 그래파이트 아이언보다 딱 5m 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헤드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5에서 10m 차이를 그래파이트 샤프트가 만들어주는 거고 헤드가 일단 멀리 나가는 구조, 그 다음에 공도 높게 뜨는 구조가 이미 다이와 테크놀로지로 이 헤드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좀 무리해서 더 때려볼게요. 그러면 193. 하, 정말 좀 한번 197을 이겨보려고 했더니 193이 나왔어요. 또 라스트. 이번에 탄도도 좋았는데 너무 떴나요? 자, 가봅니다. 193. 그러면 얘는 성능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파이트 샤프트를 이용을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벼워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우리 일반 골퍼들이 쓰기에 굉장히 가볍게 멀리 칠 수 있는 그런 클럽인데 이 그래파이트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은 스틸 샤프트를 쓰셔도 돼요. 금액 차이도 이 스틸 샤프트가 더 쌉니다. 한 10만 원 정도 세트로 봤을 때 더 저렴한데 스틸 아이언을 써도 충분히 퍼포먼스가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이거 리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 전부 이렇게 스틸 꽂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MP520 시리즈가 4번 아이언이 안 나오기 때문에 4번 아이언만 제가 그래파이트로 지금 넣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스틸 아이언으로 꽂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그래파이트는 좀 가볍고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은 이 스틸을 뭐 NS 프로 950이라든지 850이라든지 750이라든지 1050이라든지 1150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골드로 얼마든지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MP520에 대한 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옥선생에서 지금 계속 전화번호 보셨겠지만 여기서 이 아래 전화번호 010-5241-4653으로 전화 주시면 모 FF247 온오프 모든 제품을 여러분들이 최저가로 멤버십에 한해서 멤버십 가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정말 가볍게 이 MP520 아이언이 스틸 아이언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 다음 시간에는 MP620 스틸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 드릴 거거든요. 굉장히 또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 드렸던 이 웨지 시리즈 웨지를 또 별도로 한번 제가 편성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 쫑긋 눈 크게 뜨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리뷰왕이었습니다.